누구든지 내 말을 안 들으면 거기서 다 뽑아버릴 거야. 누구든지 나한테 까불면 콧구멍 쑤셔. 누구든지 나한테 댕기면 똥꼬 쑤셔. 그런데 요새 와가지고 애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날마다 저 강화치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 이것은 나에 대한 도전이야. 조직의 쓴맛을 보여줘야 돼. 애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맨날 주일은 더붙이 미칩니다. 맨날 이러고 앉아있어. 내가 견딜 수가 없어. 참을 수가 없어. 벌려줄 거야. 혼내줄 거야. 뭐 마침 예배가 끝났나 봐. 숨어있자. 애들이 아 좋을 수가 있다. 애들이 교회에서 나오다 구덩이에 푹 빠지게 만들어야 돼. 구덩이를 파자. 야 야 어우 손 아파. 어우 아이 아이 됐어. 애들이 교회에서 이제 나보다 구덩이 빠질 거야. 여기 숨어있어. 예수 이름은 예수 이름은 이르러 왔네. 예수 이름은 예수 이름은
아이고 이제부터 나하고 같이 교회 가자. 안 가. 아 그럼 너 지옥 가. 안 가. 아 지옥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가고 그럼 어디 갈 거야. 아, 안 가. 아우 그러지 말고 교회 가자. 아 예수님 믿자. 안 믿어. 야 얘 맨 남아져. 아우 뛰어. 동이는 친구들을 날마다 괴롭히고 나쁜 일만 일삼았어요. 어? 교회 소생입니다. 교회 소생. 어서 많이 보내주신데 강화지 교회 소생님 아냐? 아니 도대체 어떤 우리 어떤 어린이가 우리 강화지 교회 나오는 어린이들을 자꾸만 못 살게 구는 거야? 동의하세요, 동의야. 그럼 동의야? 도대체 어떤 어린이가 여기다 구덩이를 파고 팬들을 자꾸만 못 살게 구는 거야? 어? 이 녀석이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어린이 여러분, 그 동의 어디 있어요? 밑에! 아, 여기 있어요? 숨어 있어요. 어? 없는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위에! 여기? 없는데? 옆에! 어? 옆에? 어디? 나와. 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너희, 네가 바로 두통이야? 예. 네가 여기다 구덩이 팠어? 안 팠어요. 네가 애들 데려줬어? 안 데려줬어요. 너 왜 매일같이 나쁜 짓만 하는 거야? 나쁜 짓 안 했어요. 했어요. 몰라요. 생각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 안 나지. 야, 너 김기춘이야? 뭐 생각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애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하고 안 놀잖아요. 네가 나쁜 짓만 하니까 너하고 안 놀지.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해요? 너 맨날 슈퍼마켓 들어가서 빵도 훔쳐먹고 과자도 훔쳐먹잖아. 초콜릿도 훔쳐. 너 매일 애들 때려주고 손도 뺏고 시계도 뺏고 그러지. 스마트폰도 뺏어요. 매일 그렇게 나쁜 짓 하니까 애들이 너하고 안 노는 거야. 야, 기도는 나도 늦지 않았으니 교회를 나가자. 안 나가요. 예수님 안 믿어. 난 그런 거 안 믿어. 도대체 네 마음속에 뭐가 있길래 그래? 밥먹고 짜장면요. 너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가 한번 보여줄까? 보여줘봐요. 좋다. 그렇다면 내가 너의 마음을 보여줄 테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따라해봐. 예. 자, 두 손 놔봐. 그렇게 고개를 숙인다. 고개를 숙인다. 야, 이쪽으로, 무슨 놈아? 고개 숙여. 야, 너무 많이 숙였어. 이렇게. 이렇게. 아,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자, 따라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저씨. 야, 하나님이 아저씨야. 하나님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선생님 마음속에 말해. 저희 마음속에 저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저희 마음을 보여주세요. 저희 마음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한번 보는 거예요. 너희들도 다 같이 하나부터 열까지 세면 우리 두통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도대체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그러시는 거야? 꿈이야, 꿈. 예, 내가 속나 어디 봐. 안 속아, 절대 안 속아.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그래? 아무것도 없어. 어? 어? 기분이 약간 이상하지?
뭔가 불안할 것 같아. 느낌이.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싸움마귀야. 너 날마다 친구들하고 싸우고 신경질을 부리고 욕하고 엄마 아빠한테도 대들고 동생을 때려주고 매일 싸우지. 난 싸움 잘하는 어린이가 좋아. 여러분들도 싸움 잘하지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성질 더럽죠? 아니요. 여러분들도 동생 잡아패죠? 자기는 어디를 가? 난 너의 마음속에 살 거야. 꺼져! 내가 촛불이 될 거지.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안 돼! 안 돼! 아! 내 마음속에 신부님 그리고 썸질한 마귀가 좀 있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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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Oh, no, no, no. 넌 말도 안 돼. 아니야, 아니야. 이번에 좋은 것이 들어있을 거야. 다시 한 번만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 속에 살고 있는 욕심마귀야. 날마다 남의 걸 뺏고 욕심버리고 꿀돼지같이 남의 걸 욕심버리는 어린이는 바로 나의 친구들이야. 난 왜 싫어? 가! 너의 마음속에 사는 게 좋아. I love you. 난 왜 싫어? 가! 여러분들 내가 좋지요? 아니야! 통이가 좋아. 빨리 꺼져, 꺼져, 꺼져. 너희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야. 내 마음속에 뭐 이런 표시가 되게 더 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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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오늘 좋은 것 수도 있을 거야. 다시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내 마음속에 뭐가 되게 있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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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아서 봐. 드라마, 테레비, 영화, 스마트폰. 그런 걸 좋아하는 어린이가 바로 내가 사랑하는 어린이야. 빨리 꺼져. 싫어. 난 네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아, 저 글씨 같은 게 다 있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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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거 내 좋은 글씨 다 있을 거야. 거짓말 마귀야. 뭐, 거짓말? 그래, 난 거짓말 잘하는 어린이가 좋아. 여러분들도 거짓말 잘하지요? 아니요. 거짓말 잘하지? 아니요. 잘해, 잘해. 아니요. 난 거짓말 잘하는 어린이가 좋아. 난 무시로 가. 난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안 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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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네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겠니? 내 마음속에 나쁜 마귀의 마음이 많이 많이 있어요. 그래, 그 마귀들을 다 쫓아버려야 돼. 어떻게 쫓아요? 나 무서워요. 마귀가 무서워요. 마귀가 무서워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버리면 되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그래. 자, 따라서 해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마귀는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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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야. 자, 해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게임마귀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떠나가라. 아무라나. 떠나가라. 떠나가라. 욕심마귀는 떠나가라. 도둑질하는 마귀. 욕심마귀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 나가. 아무라나. 예수 이름으로 신경질 부리고 싸움하는 마귀 떠나가. 떠나가. 무라나. 예수 이름으로 거짓말을 막이 돌아가.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막이 돌아가. 막이 돌아가, 돌아가. 아기들은 이렇게 해서 두통이의 마음속에서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마귀의 왕 사탄이가 결국은 항복하고 말았어요. 오나가. 이제 더 이상 두통이를 내가 지배할 수가 없게 되었다. 아, 분하다, 분하다. 아, 이제 다른 영혼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두통이의 마음속에 어떤 마귀들이 다 사라지고 나서 이제 두통이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되었어요. 교만한 마귀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고 기도했지요. 다 같이 이 시간에 다 같이 따라하세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그동안에 지었던 죄 다 용서해 주세요. 거짓말하는 마귀, 힘술 부리는 마귀, 엄마 아빠에게 대드는 마귀, 욕심 부리는 마귀, 신경질 부리는 마귀, 다 쫓아버려 주시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도 두통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마귀는 다 도망가고 하나님의 축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